국제원자력기구라고 하는 데서 일본 핵오염수 최종 보고서라고 하는 걸 냈습니다. 해당 기관의 고유한 업무도 아니고 일본 정부 요청에 의해서 사실상 용역하듯 일본의 요청대로 용역한 결과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실제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거나 설비의 운용 상황을 제대로 체킹하거나 아니면 이 핵종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 세계인에 대한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과연 장기간 축적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오염수 방류를 권장하지도 승인하지도 않는다. 발생할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다가 손해보면 그 사람 손해지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한 일도 없다. 각자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한테 책임 묻지 마라.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IAEA 스스로 핵 오염수 투기가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말합니다. IAEA 보고서 발표를 존중한다. 심지어 겸허하게 수용한다. 뭘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증 필요성에는 아예 눈을 감고 무조건 일본을 믿어라, IAEA의 결과를 믿어라 라고 겁박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를 떼고 나면 이게 과연 일본 총리실, 일본 집권 여당의 말인지 피해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또는 여당의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괴담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통 혹세 무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려 이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을 두고 괴담이라고 모함을 하고 심지어 사법조치를 운운하면서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최종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에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IAEA 그로시 총장에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고서 내용이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맹탕이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